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돼지 등뼈 활용 돼지국밥 말아먹기입니다. 돼지 등뼈로 국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돼지 등뼈를 이제 삶았는 거 있죠? 뼈를 발라서 우선 건져내겠습니다. 먼저 뼈를 발라내서 국물에 당면도 넣고요. 매콤한 양념까지 넣어서 국밥처럼 말아먹는 거거든요. 국물에 기름도 걷어내고요. 고운 체에다가 걸리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냄비 밑에 생강이랑 올리브 잎이나 된장 같은 거 남아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국물은 불에 올려놨고요. 이런 포크를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감자탕 하실 때는 이 등뼈를 삶을 때 한 40분 삶으니까 괜찮고요. 국밥으로 활용하실 때는 고기를 완전히 분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삶으시면 돼요. 1시간 정도 삶으면 이렇게 분리되고 먹기 딱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 발라두었던 거 하고요. 국물이랑 같이 넣고 끓입니다. 거품 사이에 기름이 많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품을 제거하면은 기름도 같이 제거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 뜨는 거 이거 기름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운 망으로 걷어내면 돼요. 국물이 끓는 동안에 타먹을 다대기를 만들어 놓는데요. 다대기는 좀 일찍 만들어 놔야 됩니다.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려야 되거든요. 자, 많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딱 저 국물 먹을 만큼만 하시려면 조금만 하시는 게 좋아요. 물입니다. 물을 조금 타서 소주잔 반잔에 물을 넣고요. 요거를 조금 놔두셔야 돼요. 이러면 고춧가루가 붉거든요. 참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 국물 맛이 정말 차이 많죠. 참치에 간스푼 넣고요. 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인데 약간만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국물은 새우젓을 간을 해서 먹든지 아니면 소금을 어차피 더 탈 거거든요. 다대기에 간만 맞춰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대기가 끝났습니다. 참치에 없으시면 멸치 액젓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저런 돼지국밥 같은 거는 쪽파보다는 이런 대파 다진 게 더 향이 좋거든요. 당면을 불려놨는데요. 당면도 조금씩 불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면은 따뜻한 물에 30분만 불려도 되거든요. 국물이 끓고 있으면은요, 충분히 불려진 당면을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고 국물을 이렇게 붓다 뺐다 하면은 당면이 금방 녹록해지거든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물이 다 드실 것 같으면은 국물에 같이 넣어서 당면 끓여도 되는데요. 다 드시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당면 넣어 놓으면 나중에 당면이 국물 속에서 불어나거든요.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당면이. 밥도 이렇게 같이 데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제 국물을 뜨면 되겠네요. 이제 고기도 넉넉하니까 이렇게 많이 뜨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러면은 여기다 이제 소금이나 새우젓만 타서 드시면 완벽한 맛은, 보기는 아니지만 맛은 완벽한 돼지국밥입니다. 대파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다대기는 이렇게 타드시면 되고요. 후춧가루 이렇게 취향대로 좀 뿌려주시고요. 나머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